네. 자, 북경 한미 준비를 해오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경 한미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북경 한미가 그 모기업 한미약품의 그 매출 조력자 역할을 조금 톡톡히 하고 있어서 좀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북경 한미는 한미약품이 지분 73.7%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법인인데요. 올해 북경 한미가 한미약품 연결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예상이 실현이 되면요, 북경 한미는 국내 제약사들 해외 법인 가운데서 본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해외 법인으로 등극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네, 뭐 해외 법인이 본사의 30%의 매출을 담당한다는 건 사실 좀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한미약품에 이제 그만큼 매출 조력자 역할을 좀 네.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북경 한미의 올해 1분기 매출은 1천억 원 이상, 연간으로는 4천억 원에서 최대 5천억 원 달성이 될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됩니다. 네. 분기 기준이랑 연간 기준 모두 이 수치는 역대 최대 수치이고요. 올해 한미약품 예상 매출액이 1조 4천억 원, 북경 한미가 5천억 원 매출을 달성한다고 가정을 하면 북경 한미 연결 매출 비중은 35%에 달합니다. 영업이익 비중도 상당한데요. 모기업인 한미약품의 영업이익에 그래서 북경 한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20년 18%, 2021년 53%, 2022년 49%였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한44% 정도 차지할 거라는 이제 관측이 나왔는데 연결 영업이익 비중의 한 절반 가까이를 북경 한미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매출이 35%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야, 영업이익은 더 좋네요. 44%까지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자, 그러면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경 한미니까 중국에서 제품을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이 봉쇄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좀 반대되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북경 한미가 팔고 있는 어린이 감기약 판매 호조 때문인데요. 북경 한미는 유아용 정장제 마미아이, 그다음에 유아용 기침 가래약인 이탄젠을 포함해서 변비약, 성인용 정장제 등을 포함해서 한 20개 제품을 현지에서 팔고 있습니다. 매출 순위가 높은 5개의 이제 제품의 지난해 매출액을 보면 3,245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 전년 대비 한 13% 정도 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감기약 판매가 엄청 많아지면서 기침 감기약인 이탄징의 경우 이제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아, 그러면 북경 한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본 거군요. 네, 그 맞습니다. 감기약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만 매출 1,370억 원을 기록해서 주력 매출 중에서 주력 매출 제품 한 5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4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팔렸고 그 말씀드린 이탄징 기침 가래약 다음으로 매출이 높은 그 마미아이란 유아용 정장제 같은 경우는 705억 원 매출을 기록해서 두 번째 매출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히려 코로나가 북경 한미 매출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중국 시장은 뭐 규제나 허가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경 한미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좀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뭐, 일단 뭐, 북경 한미가 처음 설립이 됐을 때 중국 현지 회사랑 합작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1996년에 이제 북경 한미가 설립이 됐는데, 현지 기업인 베이징 자중 약업이랑 합작 법인으로 돼서 이 부분이 좀 작용을 해서 중국 규제나 뭐, 이런 절차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철저한 현지화 전략 이런 거를 또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한미약품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북경 한미의 소속 영업 인력이 1,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의 70%가 의사, 약사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병원이랑 약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탄탄한 영업망을 이제 구축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영업사원 교육에도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연간 250 이상씩 투자를 해서 이렇게 교육에 신경을 쓰는 그런 영업 노하우를 중국에도 계속
강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요. 이제 차별화된 영업 전략에다가 높은 인지도 그리고 뭐 합리적인 가격 이런 것까지 다 더해지면서 중국 북경 한미가 팔고 있는 감기약은 우리나라로 치면 바카스급으로 이제 국민 의약품으로 좀 이런 성장을 했다 이런 말도 들립니다. 그 감기약이 이제 계속 잘 팔리면서 관련 제품들은 계속 품절인 상태고 그래서 공장도 최근에 확장을 했다고 해요. 원래 사무실동 하나랑 그다음에 공장동 하나씩 이렇게 있었는데 사무실동을 없애고 그걸 이제 공장으로까지 만들어서 네. 이제 계속 팔고 있는데도 품절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네, 일단 뭐 합작법인으로 출발을 했고 현지화 전략이 상당히 먹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북경 한미의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한미 약품에 대한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북경 한미가 이제 매출을 견인하기도 하지만 한미약품 자체로도 이제 수익성 좋은 제품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일단 1분기 컨센서스는 매출 3,621억, 그다음 영업이익 514억 원입니다. 네. 증권사들 대부분이 올해 1분기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올해 전체 매출은 최대 1조 5,530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한미약품 실적을 책임지는 제품을 좀 보시면 로스젯이랑 롤베돈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먼저 로스젯은 고지혈증 치료제를 말합니다. 계량실량이고요. 네. 이 제품이 특히 원가율이 좋은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로스젯은 지난해 1,403억 원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린 의약품이네요. 맞습니다. 네. 지난해 한미약품 약을 쓴 의사들의 이제 처방액을 다 이제 더해봤더니 매출이 총 7,891억 원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에 로스젯 비중이 17.7%로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처방 수치는 국내 제약회사가 이제 개발해서 파는 계량 신약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치입니다. 이 밖에도 뭐 한미약품 근데 원래 이제 국내 이제 처방 의약품 이제 시장에서 5년 연속 계속 1위를 할 만큼 계량 신약에게 강자로 이제 꼽히는데요. 로스젯 외에도 연 매출이 한 100억 원 넘는 의약품 한 18개 정도나 됩니다. 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 한미약품 또 이외에도 뭐 R&D도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 어떻습니까? 뭐 신약 좀 나올 수 있습니까? 올해 신약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의미 있는 임상 시험 결과 발표가 이제 좀 예측이 돼서 그 부분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NASH라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파이프라인이 이제 두 개에 대한 임상 시험 두 건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두 기술 모두 한미약품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플랫폼 약물의 그 지속성을 높여주는 그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고 듀얼 아고니스트, 트리플 아고니스트 이렇게 두 개로 이름이 불리고 있는데요. 각각 2중, 3중으로 작용하는 바이오 의약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듀얼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는 2020년 8월에 미국 제약사 머크의 기술 이전이 된 물질이고요. 지난해 4분기에 임상 2A상을 마쳤고 그 오는 상반기에 그 결과를 발표할 거라서 주목이 됩니다. 트리플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는 임상 2B상을 진행 중인데 올해 상반기 중으로 그 임상 2B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한미약품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NASH 같은 거는 이제 NASH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적응증 같은 경우는 워낙에 성공률이 조금 낮고 그리고 시장 기대감도 높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근데 미국의 바이오 기업 마드리갈이라는 곳에서 레스메티롬이라는 그 NASH 치료제 임상 3상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NASH 치료제가 상용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에 따라 한미 약품의 이제 임상 결과에도 시장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의미 있는 임상 결과가 나온 소식까지 전해주셨는데요. 한미약품이 뭐 국내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뭐 중국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북경 한미의 선전으로 상당히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